오 뭐야. 와 피라미 엄청 도망가는데요? 도망가는데 족대? 이야.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열심히 살겠습니다. 우차. 오늘도 족대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. 우와. 오, 뭐야? 블루길이. 오, 이런 하천에도 블루길이가 있네. 오, 붕어. 야, 꽤 큰데? 붕어가? 오, 꽤 큰 붕어가 이렇게 올라오주네요. 오. 오, 붕어. 어, 붕어 한 마리. 되게 작다. 작은 붕어. 자. 오. 붕어. 여기는 붕어가 많네요. 붕어. 귀여워. 붕어 한 마리. 들어오겠습니다. 오, 붕어. 이야, 붕어랑 피라미 한 마리. 자, 붕어랑 피라미 한 마리. 오, 자, 오. 여기 한번 쑤셔보죠. 들어오겠습니다. 오, 피라미 한 마리. 피라미랑. 어? 아, 붕어구나. 붕어 새끼. 붕어 새끼였어요. 블루길인 줄 알았는데. 오, 피라미 봐. 오, 푹푹 빠진다. 들어보겠습니다. 오, 우와. 오, 납자루도 들었네요. 붕어도 들고. 와, 좀 신기한 애들 많이 잡혔다. 오, 일단 붕어. 붕어 새끼들이 엄청 잡혔어요. 붕어 새끼들. 그리고 피라미. 붕어 새끼.
납자루도 들었네요. 그리고 와 진짜 근데 야 이건 진짜 커요. 이거 각시 붕어? 그거 그런 거 같은데 납자루 종류인데 엄청 큽니다. 이 정도 사이즈 엄청 큰 거예요. 이야 그리고 여기도 어 우리 납자루 친구 오 뭐야 와 피라미 엄청 도망가는데요? 도망가는데 족대? 이야 그냥 족대 대구만 입혔어요. 누가 지나가길래 야 납자루가 이렇게 많네요 여기 납자루 오 납자루 친구들 엄청 많네 뭐 나오나요? 들어보겠습니다. 오, 큰 피라미 하나. 그 얼룩봉사리도 한 마리 있네요. 오.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족대 낚시를 했는데 오늘은 성과가 괜찮네요. 많이 잡았습니다. 일단 붕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 키우기 딱 좋은 이런 붕어. 그리고 오늘 제일 큰 붕어네요. 꽤 큽니다. 그래도 낚시로 잡는 것 치고는 작은 거예요. 족대로 잡기에는 아주 딱 좋은 크기. 그리고 여기 납자루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. 엄청 큰 납자루가 한 마리 있었는데 붕어 같이 생겼어요. 납자루가 엄청 큰 납자루예요. 이 정도면은 거의 자이언트급 납자루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진짜 엄청 큰 납자루입니다. 이야 엄청 크다. 자 일단 큰 붕어부터 살려줄게요. 자 조심히 가요. 조심히 가. 간다. 자 여기 붕어 한 마리 더. 금색이네. 여기도 붕어. 그리고 여기도 아주 작은 새끼 붕어예요. 조심히 가. 납자루 살려줘야지. 우리 납자루 친구들도 조심히 가요. 외래종이 잡혔는데 이게 블루길입니다. 이거는 다시 물속으로 살려줄 수 없습니다. 절대로 이 생태계를 교란하는 물고기 때문에 살려주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나머지 친구들은 제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1위TV였고요.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 안녕.